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헬기를 타고 독도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과 독도 침탈 야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독도 연대기 평화를 깃다라는 주제로 독도 문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대학의 독도 동아리 회원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몰려 뮤지컬과 합창단 공연, 54단의 독도 창작 경연대회 수상작 공연 등을 감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서울 한강 둔치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해수욕장을 택함으로써 우리 포항과 그 독도를 함께 알리기 위해서 25일 독도의 날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4회 대한민국 독도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안동역 광장에서는 청소년 등 300여 명이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선보입니다. 또 26일에는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일본 학습지도 요령 개장판을 분석한 학술대회가 27일에는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에서 동해와 독도 학술조사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2005년부터 일반인에게 독도가 개방됐고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방문객도 21만 2천 명으로 예상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 2천 명이 넘었고 외국인도 미국인 484명을 비롯해 103개 나라 1,653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